또 한 집 견적 보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아, 아 이거. 아, 여기 오래된 빌라인데. 층이라고 했나? 보일러는. 아, 보일러 저기 있구나. 네, 다른. PPC 배관이구나. 아, 계량기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사장님? 네, 보여요. 네. 어, 진짜? 어, 진짜 돌아가고 있네. 아, 양변기에서 세는 거네. 네. 아, 이거는 아랫집 물 세는 거랑 상관없고요. 네. 주머니 뭐 하나 날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소스에 많이 나왔을 텐데 이거. 응? 에이, 거봐 이제 안 돌아가잖아. 그냥 온수에서 세고 있네. 지금 온수에서 세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찬물만 쓰세요. 네. 찬물만요? 아, 내일 놀러 가려고 했는데. 아. 아, 요즘 너무 일을 못 해가지고요. 역시 온수에서 세는구나. 가와 예상한 대로네. 한번 엑셀이지. 쓸데없이 난방 보고 하루 종일 헤매는 사람들 있는데 뭐 엉뚱한 진단 내리고 뭐 분배기를 갈아야 되니 어쩌니. 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딱 보일러를 딱 보고 배관을 보면 확률적으로 잘 안 새거든요. 그리고 또 보일러에서 갈아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일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멀쩡한 집도 난방에 압류 걸면 이게 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진짜로. 이제 그게 새는 게 아닌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샌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물 빼고 이제 찾고 힘 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봐가지고. 물론 이제 난방에서 아주 안 새는 건 아닌데 확률상 냉수, 온수 그 다음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빨리 찾고 집에 가야지. 전 블랙커피는 안 먹으니까 필요 없고 50D 말고 50A로 찾자. 아니 난 이런 커피 아니면 안 먹으니까 놔두세요.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아, 욕실에서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좁단 말이야. 아, 좁아서 더 힘들어. 별로 소리가 안 들린다. 가만히 계세요. 네. 이상하다. 아,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되는데. 아. 배관이 어디로 왔을까?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쳐봐야 되겠는데, 이거. 땡큐인데. 어, 여기서 난다 소리가. 역시 950A가 명품이구나. 세졌는데?
치워야 되겠다. 사모님, 사모님, 여기 좀 같이 치우실까요, 사모님? 다 젖었네. 응? 젖었어. 그치? 이거나 됐어. 저기야. 야. 이런 편한 장판으로 된 집들이 이제 거의 없는데. 야. 이건 저기면 저로 갔을 때. 야, 희한하다. 여기는 길이가 더 짧고 이 삼각형인데 저 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긴데. 저 끝에서 세면 골치 아픈데.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 아, 이런 거지 같은 망치를 써야 되다니 내가. 아. 야, 씨 망치 어디로 갔다? 어디서 잊어먹었지? 아. 아, 나 그거 진짜 정든 건데 그거. 아. 내가 그걸로 얼마나 많은 집을 내가 구해줬는데. 아, 이거는 씨. 이건 딱 내리치면 내 손목에 그냥 충격이 쫙 전해져 오는데. 이 머리가 빠진단 말이야, 이게. 쑥 빠져가지고, 씨. 얼굴에 맞거나 발등에 떨어져요. 이런 건 씨. 저번에 내가 그냥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아, 안 버리길 천만 다행이네, 씨. 아쉬울 때 써먹어야지. 이럴 때. 야, 이제 배관이 보이는구나. 어디? 아, 그렇지. 어디 보자. 아, 설마 들리네. 됐어. 아주 좋아. 좋았어. 진짜 얼마만에 이거 주워 먹는 거야, 이거? 응? 야, 나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계속 허탕 치다가. 야.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어. 야, 이렇다니까 PPC는 압력도 안 떨어져. 그래서 PPC는 이게 오판하기가 좋은 게 압력 걸면 하나도 안 떨어지니까 이제 안 센다고 하고 이제 검사비만 받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윗집은 아, 난 할 만큼 다 했다. 우리 집에서 안 센다. 이제 이래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안 부르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 받은 게 그런 건데, 이제 막 위에서 막, 오히려 거꾸로 이제 지랄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안 세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이제 그게 아니거든, 절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 기술자는 5명까지는 불러봐야 돼. 항상 오판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건 계량기를 잠그는 거지, 뭐. 계량기 잠그면 뭐 멈출 거니까. 다시 소리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이게 딱 좀 전에 내가 분명히 소리 들었는데도 갑자기 순식간에 소리가 싹 사라지잖아. 자, 이제 다시 나죠, 소리. 자, 소리가. 그지? 아, 아. 이렇게 흔들어야 돼. 흔들고,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소리 나지. 봐봐, 이렇다니까. PPC 특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컴프레셔도 다시 돌아가고, 좀 전에 갑자기 안 돌아가면서 딱 완전히 멈춰버렸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진짜 PPC는. PPC는 아주 어려운 짓 걸리면 골치 아파, 진짜. 더군다나 뭐 보온재 쌓여져 있거나 그러면 더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냉수고 이게 온수인가 보다. 여기 어떻게 딱 여기서 세냐? 오히려 앨범은 괜찮은데.
아, 망치 들어가야 돼. 시근하고. 아, 일단 망치를 해서 써야지. 망치하고 농이 드라이브도 잃어버려가지고 두 가지 사야 돼. 아, 여기 또 못 박아놨네. 여기 뭔가 없어야 돼. 이런 데서 또 잘 터져. 이런 거 묶어놓기도 그나마 TPC는 좀 견디는데 어쨌든 안 좋아 이런 거. 여기 생쇼를 쳐줬어요.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네. 끝! 됐어. 아, 정릉동? 아니, 뭐, 물 많이 샌데? 응? 아니, 온수가, 아니, 온, 저기,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응? 아, 지금, 아, 여기 올 상황이 못 되는구나. 간신히 되긴 되겠다. 아, 이쪽을 일로, 아, 이게 좀 더 길구나. 일로 가면 되겠고. 오, 아주 깔맞춤인데? 그 양변기도 고쳐주고 싱크대도 고쳐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예, 올라가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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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아주 좋아. 거춥기 딱 좋은 날이네. 거춥기 딱 좋은 날씨네. 어이, 담배 있는 사람. 일할 땐 일하더라도 담배 한 대는 필수 있잖아. 그지?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뭐 갈 데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아, 차를 다시 좀 변경을 좀 해야 되겠어. 아,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빈 공간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차 다 실지도 못했는데. 다시 정리 좀 해. 뭘 어떻게? 그라인더 챙기고. 아무래도 사무실 가서 공부 좀 해야지. 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그 양병이도 고쳐줘야지 또. 아, 챙기고. 아, 싱크대 호스는 위에 있고. 아, 내 오토바이. 아, 여기 있구나. 아, 아, 정렬이 덕분에 또 살았네. 아, 네. 정렬이 자꾸 부르면 안 되는데 내가. 아, 아씨. 너무 부려먹어가지고. 아, 미안해 죽겠네. 아, 자꾸 부려먹으면 안 되는데, 나. 영렬이는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평생 내가 도와줘야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친구보다 100배 나아, 정렬이가. 친구도 영양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도움되고, 배울 게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망한 사람들 내가 여럿 봤는데, 꼭 나쁜 건 꼭 친구가 가르쳐 주거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그, 일생에 만나봐야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그 맨날 그, 남한테 아쉬운 소리나 하고 다니는 친구하고는 애초에 빨리 인연을 끊는 게 좋아요. 진짜 일생에 도움 안 돼. 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야,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한번 봐볼까? 진짜 안 보인다. 아, 이제 보이네. 아, 불을 비추니까 보이는구나. 그래, 여기 금 같네. 살짝 금 같네. 진짜 안 보인다. 됐어. 뭐야? 인터넷이 나 없으면 어쩔 뻔만냐? 나 없으면 어떡할 뻔만냐? 어쩔 뻔만 모르는구나. 그런 유행어. 내가 고친 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시 해주지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세는 건 또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막말로 뭐 나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럼 뭐 다 갈아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가구 주택을 그걸 다섯 가구를 어떻게 다 가냐고, 솔직히. 네? 너무 썩은 집이면 다 가르라고 하긴 하는데, 나도. 네? 네.
이제 누수삼년 현재 새는 곳만 고치는 거예요. 네? 네. 미래에 터질 걸 미리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네. 수도공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 빨리 일해야 되는데 미치겠다. 아. 있어 형님. 어 그래? 이거 뭐야 새우. 이거? 새우요? 어 새우가 있어 여기? 정화해야 되죠. 오늘 저녁에 술 안주로 해야 되겠다. 고치면 이제 밑에 물 안 새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어. 끝났어. 술은 다 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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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더 볼 것도 없어. 해주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여기서 새가 오는구나. 아주 좋아. 자, 덮고 집에 가자, 빨리. 혼자도 안 하지? 아, 또 뭐 이렇게 뭐, 문자가 또 잔뜩 오는 거야, 또. 아, 이제 또 싱크대 호스 고쳐야 되잖아, 이거. 아, 네, 그런 것, 잘 하시는 분을 내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중화동은 누굴 소개시켜 주지? 아, 어떡할까. 이게 약간 짧구나, 딱딱하고. 호스라 통째로 갈아줘야 되겠다. 됐어. 끝났고. 이제 마지막은 양변기지? 역시 얌전히 가만히 있었구나. 이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오래됐구나, 이거. 이 물통 구석도 잘못 조립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인이 아닌 설비업자가. 밑에다 이 너트를 여기다 안 꽂고 딴 데다 꽂아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게 옛날에 내 친구가 사준 거예요. 얘 원래 잘 풀리는데 안 풀린다. 청소 좀 해주자. 아, 네. 청소 안 되는 부분이잖아, 이거. 여긴 청소하고 싶어도 나중에 못 해. 우리 집 것도 안 닦는데, 야, 참. 맨날 남의 집 것만 닦아주고 있어. 깨끗하네. 아, 좋아. 내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아, 멈췄지? 잠깐만. 여기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후렌지가 안 껴져 있고 이 시트가 중형 시트예요. 이게 특 대형 시트를 껴야 되는 거 원래. 자 이제 또 미장해야지. 얘는 세트니까 딱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 아 이제 여기 미장해야지. 됐어. 끝났고. 사원님 이거 내일 덮으세요. 네? 아, 이 의자가 딱이네. 자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이제. 네. 90A로 두 번 성공했어. 네. 아, 가자. 됐어 가자. 세입자가 천사였어요. 네. 지금 끝나고 망치 사러 가려고요 사장님. 네. 아 지금 딱 두 집밖에 없는데 지금 한 집에 갔더니 없고. 예. 전사 같은 세입자가 악마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다 헤집어 놔봐 이제. 그럼 이제 열받아서 이제 문도 안 열어준다고 진짜요. 예.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진짜. 세입자 집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파야 된다고. 우린 집은 무한 잉크지만 예. 버리는 잉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아 왜 망치들이 싹 바뀌었어요 이거? 예? 옛날에 그 앞뒤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런 망치 말고. 예. 아 깜짝 놀랐네. 나 다 없어진 줄 알고요. 아, 이 타입으로 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이렇게 깊숙이 짱 박았길래. 예? 짱 박았길래. 예? 한번 봐봐요. 이 사탕이요. 오 그래. 오 이거야. 오 다행이다 있었구나. 아씨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메이드 인 USA.
아, 진열 좀 해놔요. 네? 야, 여기 창고 엄청나게 넓구나. 아, 물을 안 써도 물은 아래로 새게 돼 있죠. 네. 아, 이런 건 여기가 잘 깨져요. 네. 네, 차라리 이게 좋은 거죠. 네. 이 망치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로 몇 집을 고쳐줬는데. 어디 가셨구나. 사장님 오셨구나. 네. 아까 이거 좋지. 네. 스카델브 20개. 스카델브 20개. 자, 그냥 하나 사. 아유. 일단 내가 저걸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 G 설정 넣는 거 자기 알아? 그게 C 플러스 V 넣어주는 거야. 자기 나보다 똑똑한데? 먼저 착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할 때 냉정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 2. 착한 사람은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거절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혼내지 못한다. 가득하게 만듭니다. 6. 착한 사람은 항상 웃는다. 항상 웃으면 아무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나친 웃음은 사람이나 회사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7. 착한 사람은 도움 청하길 힘들어한다. 품성을 가진 경영자는 직원을 두는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착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은 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다 같이 착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 있어. 책 읽을 시간은 어디 있어? 같은 소리는 솔직하지 못한 거다. 그다. 7.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살자.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